업앤다운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서영원 전문가는 오늘 시장 하락으로 출발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그중에서도 태웅 로직스에 좀 관심을 갖고 대응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심종섭 전문가도 역시 하락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코스모화학을 역시 2차전지 관련 종목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유일하게 오늘 상승 출발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퍼스텍에 관심을 가져보자. 강민 전문가는 역시 하락에 예상하고요. 대주전자재료, 아까 이야기 나눴던 종목들이었는데 대주전자재료를 살펴보자. 그리고 마지막 구미영 전문가는 보합권 예상했고요. 연말에 역시 배당주를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입니다. 오늘 시장의 출발을 역시 알 수 없겠다라는 거 전문가들의 의견만 보도 아셨을 텐데요. 자, 그럼 이분들 중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출발, 업앤다운 과연 어떻게 출발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 그리고 이데일리온 뜨거운 태양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로 좀 엇갈리고 있네요. 뉴욕 시장도 하락을 했고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또 약간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출발할지 일단은 강민 전문가님은 오늘 일단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네. 네,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전일에 이제 영국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했을 때 10.1% 상승. 네, 유로존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했을 때 9.9%로 예상치보다 이제 각각 0.1%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하고 이제 비슷하게 유럽에서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부분은 시장에 조금 우려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되었고요. 이런 물가 부담이 확대되면서 이 미국 금리, 네, 미국채 국채 금리가 2년물 금리가 4.54%, 네,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이제 장중에 4.12%까지 상승을 보이면서 증시에 다시 이런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이제 연은 총재 중에 카시카레이라는 이 연은 총재 중에 한 분이 근원 인플레이션 하락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기준금리를 4.75%까지 이상으로 올려야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동시에 나오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출렁거렸었는데,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들이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선반영되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상승을 가파르게 하였기 때문에 차익 물량 정도로 보시고 아직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제가 국내 시장 하락으로 예상했지만 언제든지 네, 환율에 대한 동향, 환율에 대한 동향은 이제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은 환율에 대한 변동을 장중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전일에 우리 증시를 표본으로 볼 수 있는 MSCI 한국 지수 ETF가 -1.29% 하락했고 MSCI 신흥국 ETF는 -1.82% 하락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보셨을 때 오늘 국내 증시도 전일이나 그 전 이번 주에 단기적인 상승에 따라서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만 네, 원달러 환율을 여전히 주목을 하면서 업종별로 차별화된 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섹터 중에서 최근에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네, 방송에서 어제도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2차전지 소재 쪽은 오늘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또 빠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네, 여전히 매수는 유효해볼 만한 네,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바이오 중에서 지금 상당히 메리트 있는 구간은 2차전지고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요즘 시장이 하루에도 등락을 계속 거듭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자,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은 그래도 오늘 시장 상승 출발 좀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어제는 제가 어제도 상승으로 봤습니다. 자, 오전장에 좋았죠. 좋았다가 마지막에 오후에 늦게 하락해서 끝났는데 일단 오늘은 뭐 하락 출발은 좀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장중 상승 쪽으로 불어서 돌렸다가 하락 쪽은 갔다가 보합권 유지하다 종가 무릎에서는 어제도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상승 쪽으로 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12포인트 하락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 시장도 살아있고 아직도 멀리 갈 수 있는 지금은 잠시적인 뭐 기간 행보라든지 기간 조정을 살짝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뭐 모든 뭐 일시적으로나 차트상 일시적으로라든 봐서 막 크게 내릴 자리는 크게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기대가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 이번 달 한 달 동안 2조 348억 원치나 일단은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금도 일단은 뭐 믿을 볼만하고 어제 같은 기관과 개인은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미국이 금리가 상승한 영향으로 미국 시장도 많이 내렸지만 그래도 앞으로 12월 달 내년 초까지는 금리 인상이 계속 또 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급등 장세 또 급락 장세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기간 행보라든지 조금씩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양 말씀드린 김에 맞아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퍼스텍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렌토 테크놀로지를 여러분 주셨는데 아침에 점상 나왔습니다. 계속 단가 13,350원 유지하다가 무너져가지고 중대한데 제가 어제 제시한 가격에 사신 분들은 저 밑에 지지선을 잡아놨기 때문에 오늘 잘하시면 어제 만약에 제가 제시한 가격에 샀더라면 오늘 좋은 결과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오늘은 퍼스텍을 일단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현재 미국의 북한의 동향을 보면은 18일 신야부터 19일 오후까지 동서해 완충 구역에 350발 포격 사격도 하고 저 남북 군사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잇따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연쇄 무력시가 계속 우리 한반도 시장 나라를 국가를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일 탄도 미사일도 한 번씩 쏴제 끼고 단수 한발 탄도 미사일 쏘고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말씀 얘기하는 전쟁 테마주라 그러죠. 그 중에서 퍼스텍이라든지 PT라든지 있는데 제가 퍼스텍을 갖고 나왔는데 이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퍼스텍 준비 저렇게 다 해가지고 다 정리해 놨는데 지금 보면은 퍼스텍이 점상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상 넣으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제가 지지선을 어디 잡아놨나 하면은 기초가 계속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하고 1차 루딩시에 3,100원을 잡아놨는데 지금 보면 퍼스텍 같은 경우에 3,800원 나오려고 그러죠. 여러분 보시다 오늘 한 3,100원이나 3,200원 정도에서 똑지 닦지 마시고 3,100원에서 네. 3,200원 눌림팍 넣을 때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지켜보시다가 또 크게 눌림이 온다면 2,800원에 추가하시고 1차 목표가 한 3,800원, 2차 목표가 한 4천원 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강민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종목 보시는지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네,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이고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2024년부터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아질 것이다. 네, 연간 이제 현재는 1,000톤인데 연간 1,000톤인데 내년에는 5,000톤, 2024년에는 1만 톤까지도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실적 측면에서도 눈여겨 보실 수 있고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거래량 동반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장기 평선을 돌파했다. 네, 오늘 시장 조성시에 매수를 해볼 만하고 전고점인 10만 원 이상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다. 네, 손절가는 8만 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와 퍼스텍 오늘 시장에서 한번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